마법의 양팔자, 아니면 매직 매트 교육이라고 하는데, 이 매트를 되게 좋아하게 하는 교육을 해볼 거예요. 깔고 요 위에다가 노즈워크 하듯이 간식을 조그맣게, 이거보다 더 조그맣게 잘라서 막 뿌릴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조이가 밖으로 나가면 이 매트를 회수할 거예요. 그럼 보세요. 조이! 먼저 매트를 편 다음 위에 간식을 뿌려 자연스럽게 매트 위에 올라오게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? 이걸 피면. 이걸 딱 피면은 조이가 어떻게 할까요? 간식 먹는다. 오죠. 이 위로 저절로 올라온 건데. 그래서 뭔가 또 훔쳐갔을 때. 아. 이걸 펴주면 이게 더 재밌으면 여기로 와요. 그때 회수하세요. 매트 교육 활용법 아시겠죠? 그래서 냄새 맡죠. 매트를 펴자마자 올라와 간식을 먹는 조이. 이렇게 하다 보면 매트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위치도 한번 바꿔볼게요. 조이, 매트. 매트를 특정 장소와 연관시키지 않도록 위치를 바꿔가며 반복 교육을 실시하는데요. 이 녀석 매트를 회수하니 아쉬워하는 것 같네요. 조이, 매트. 이럴 수가. 이번엔 간식이 없는데도 스스로 매트에 관심을 보이는데요. 야, 이 녀석 매트 위에 앉기까지 합니다. 옳지. 심지어 매트 위에서 기다리기까지. 옳지. 야, 조이야, 너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니? 짝짝짝. 이번엔 보호자님 차례입니다. 조이, 매트. 네. 설 전문가에게 배운 대로 해보는데요. 그리고 하나 밖에 던지고 회수. 그리고 위치를 바꿔주는 게 더 좋아요. 다른 위치. 네. 조이, 매트. 위치를 바꿔도 보호자와 매트에 집중하며 잘 따라오는 녀석. 또 밖에 던지고. 조이야, 매트에 올라오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지? 그렇죠. 이 정도면 실전 교육도 해볼 만한데요. 어느새 매트만 바라보고 졸졸 따라오는 녀석. 매트 교육 완벽 마스터한 것 같죠? 잠시 후 휴식 시간. 어라? 조이가 간식이 없는 매트 위에 스스로 올라갑니다. 매트는 좋아하네. 매트는 좋아하네. 조이야, 그렇게 좋니? 녀석, 매트와 사랑에 빠진 것 같네요. 자, 이번엔 실전 교육으로 이어가 볼까요? 때마침 거실 슬리퍼를 지키고 있는 조이. 뺏으려고 하자 역시나 불편한 신기를 드러냅니다. 좀 이거랑 먼데 가서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겠죠. 조이, 매트, 더 깔아주세요. 조이, 매트. 매트를 깔고 간식 투척. 과연 성공할까요? 그렇죠. 집착하던 슬리퍼를 두고 매트로는 조이. 이 슬리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번 잡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던 조이의 집착템 중 하나인데요. 그런데 그런 슬리퍼를 놔두고 바로 매트로 가는 녀석. 조이가 매트 위 간식을 먹는 동안 보호자가 슬리퍼 앞으로 다가가 봅니다. 볼 때 회수 한번 해볼게요. 조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. 그렇죠. 클릭. 슬리퍼를 줍고 간식으로 보호자. 그리고 회수. 보호자님, 어때요? 매트 교육 참 쉽죠?